피부를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피부 속을 튼튼하게 채워줄 수 있는 요리 미스 세라마이드를 곁들인 비프 화이타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큼하고 매콤한 살사 소스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주사위 모양으로 좀 썰어 주시고. 네. 아 근데 너무 집중하시니까. 정말 말씀을 안 하시네요. 아니 저는 맨날 느꼈던 게 왜 저 사람들 반말 말고 일만 하지 왜 저렇게 셰프님보다 말을 많이 할까 그랬거든요. 네. 아,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저기 조리대랑 이게 높이가 맞지 않아요. 아 허리 아파지겠네. 네, 네. 허리 아파지겠네. 너무 또 낮은 주방 또 사용하셔도 너무 좋아요. 맞아. 허리 건강에 그게 안 좋아. 그럴 때에 맞는 사람들을 등용을 해야죠. 너무 낮은 때는 그 다진 양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우리 또 아예 없는 사람 친구 봐. 아니야. 예. 아,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유하고 타바스코를 넣을 건데 한 비율은 한 3대1 정도 넣으면 되거든요. 네. 기호에 따라가지고 뭐 레몬즙이라든지 아니면 사워크림, 올리브 원하시는 대로 다 만들어서 아, 드실 수 있는 정말 맛있는 요리. 자, 그리고 저는 옆에서 파프리카하고 양파를 썰어가지고 일단 고기랑 같이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소리. 아, 진짜 맛있겠다. 야. 여기 자리 너무 좋아. 냄새가. 야, 역할 좋아요. 바로. 우리 여기서 밀크 세라마이드를 어느 타이밍에 넣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저는 마지막으로 쌈을 덮기 직전에 쌀쌀 위에 뿌리지 않을까. 근데 저는 오늘 만약에 샤워 크림이 있었으면 거기에다 딱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없잖아. 준비했습니다. 사워크림 있나요? 밀크 세라마이드를 지금 넣을 건데 제가 어디다 넣을 거냐면은 일단은 그냥 넣어도 맛있는 이 사워크림에다가 여기다가 밀크 세라마이드를 진짜 맛있겠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기 색깔도 좋아. 색깔도. 야 이쁘다. 와, 저렇게 하는 게 더 이쁘다. 여기다가 사워크림. 사워크림으로. 저거 터지지 않을까 지금?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과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완성됐습니다. 모두 모여 함께 하는 맛이